노동자를 대변하는 한용현 변호사, 사용자를 대변하는 오영수 변호사,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노사연합에서 노를 맡고 있는 한용현 변호사입니다. 네, 사를 맡고 있는 오영수 변호사입니다. 네, 이번 주는 한 자영업자분의 사연인데, 출근을 안 했는데 월급을 달라고 하는 알바생 요구 때문에 황당하다는 사연입니다.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았고, 가족 뭐 초상을 당했다, 유품을 정리해야 된다, 또 아니면 가족이 가지 말라고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놓고 급여를 달라라고 막무가내를 요구를 해서 사장님이 무슨 소리냐, 줄 수 없다라고 하자 노동청에 신고까지 하겠다라고 한 사연이거든요.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,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의무가. 그럼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일단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다른 얘기지만 그 사장님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이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이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, 네, 그분이 달려가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도 없어요 라고 분명히 말을 할 테니까. 깐 변호사님 말씀은 근로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, 이 시점에서.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, 그런 것들 가정적으로 볼 때. 네. 이 사연의 경우에도 이게 조그만한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고깃집이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그 직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, 이렇게 뭐 취업규칙 같은 사규가 있거나 그런 곳도 아닐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돈 달라고 하니까 이제 더 억울해하는 사연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, 이 친구가 이게 정말로 뭐 상을 당해서 그랬던 거든, 그러고 보다가 어디선가 누군가한테 뭐 그런 얘기를 주워 들은 것 같아요. 회사나 이런저런 데 보면 뭐 경조휴가 같은 거 주는 데도 있고, 뭐 병가 같은 거 주는 데도 있고, 이런 유급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대, 받을 수 있대,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건데, 그냥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손을 내밀어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뭔가 문자로라도 다 일을 한 신용을 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자를 이렇게 페이크로 남겨놓은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고깃집도 좀 이렇게 크게 하는 고깃집은 한 직원이 열댓 명 정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이 의무예요. 근데 이제 만들어 놓을 때 보통은 많은 이제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 내용을 넣을까 말까를 천천히 고민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조항을 넣기보다는 근데 어디 뭐 기업이나 괜찮은데 표준이라고 하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면은 별다른 고민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업장 사규에 이제 뭐 경조휴가 막 뭐 누구 돌아가실 때 5일, 네, 뭐 할 때 3일, 뭐 아플 때 뭐 10일 뭐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뭐 근로계약상, 취업규칙상 맞는 청구 아닌가요? 이제 뭐 그러네요.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.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안만 보고는 뭐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, 뭐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주세요, 사장님. 양측이 연락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로자분도 이제 실제로 내가 일을 했는지, 네, 안 했는지, 네, 이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네. 사업주분들도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뭐 이런 일들이 나한테 발생을 했는데, 네, 나는 이게 손쓸 방법이 전혀 없냐, 업무 방해 아니냐, 이런 거는. 그러네. 네, 대부분 사업주가 걸 수 있는 방어적인 그 전략은 사실 크지 않아요. 많지 않아요. 아, 사장님이? 사장님한테 어떤 손해가 있는가.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했기 때문에, 아니면 사업주가 원치 않는 시기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, 아니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 사업주의 손해,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.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만 이제 당하고 사는 현실인 것 같아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봉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,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첩법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잖아요. 이것도 이제 여파가 클 것 같은데 자영업자분들한테. 희망적인, 네,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, 네, 그렇게 좀 어렵네요. 중첩법 적용이 마침 며칠 전부터 시행이 됐고요. 일단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중첩법이 이제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건 형사처벌이 되다 보니까. 근데 사실 이거는 자영업자분들이 알기도 어렵고, 그냥 혼자 독학으로 해가지고 안다고 한들 이걸 근거해가지고 뭐 시스템을 마련하면 이게 정말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시스템 갖춘 걸로 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사업주분들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로 대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고 싶은데, 결과적으로는 근데 안타깝게도 중첩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
사망자가 더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첩법에 대한 얘기까지 왔는데 자영업자분들 네, 중첩법 시행으로 너무 큰 우려나 부담 갖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을 잘 하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